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가 국가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지금 국가 봉쇄에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유럽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진짜 상상도 못했고 대비도 뭔가 뭘 대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대비 없이 봉쇄가 시작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 락다운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뉴질랜드에 갓 도착하신 워홀러 분들의 상황이나 지금 한국에 계신 워홀은 가고 싶고 비자는 만료되는데 비행편은 점점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셨던 워홀러 분들이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락다운은 3월 25일 밤 11시 59분을 기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락다운을 어떻게 겪었는지 좀 생생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오클랜드의 시티에 있는 아주 큰 레스토랑 겸 카페 겸 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지금 현재 바리스타 겸 바텐더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잠깐, 이 영상에서 락다운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영상에서 언급하면 이 유튜브 쪽에서 노란 딱지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알남 분이나 이런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다 그 바이러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속에서는 그 바이러스를 어쩔 수 없이 그 바이러스라고 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유럽에서도 점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정말 창궐한다는 표현이 들어받을 정도로 몇천 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뉴질랜드는 진짜 평화로웠어요. 진짜 한창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에도 아직 확진자가 없을 정도여서 아무도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확진자가 갑자기 그 신천지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발표를 하죠. 한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시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근데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다 짜왔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숙소도 어디서 머무를지 입국 전에 미리 결정을 해왔어야 하는 상태였고 먹을 것도 어떻게 조달을 받을지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짜져 있어야 입국할 때에도 이런 질문 같은 걸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워홀러 분들이 아 이거 자가격리를 어떻게 혼자 하냐,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입국을 하기로 했던 그 워홀러 분들이 팀을 결성해서 한 날짜로 입국 날짜를 모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날에 단체로 입국을 해서 한 숙소를 잡아서 다 같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혼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게 훨씬 편할 테니까 좀 더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근데 그 즈음에서 뉴질랜드에서도 확진자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처음 발생했던 확진자는 이란을 여행하다가 돌아온 뉴질랜드 국적의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이 첫 확진자로 발생하고 나서 뭐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또 뉴질랜드 국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불어나더니 이틀 전인가 200명이 넘었어요.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 우리 몇천 명 있는데 200명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 200명이라는 숫자의 위협감이라고 할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일단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는 한국보다 훨씬 영토가 넓은 나라인데 인구는 정말 작거든요. 근데 갑자기 200명이 생겼다 하니까 이 작은 인구에서 200명이 생겼다면 그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한국만큼의 그런 위협감이 느껴지는? 근데 또 하나 좀 더 저를 더 무섭게 했던 건 물론 열심히 다들 공부하시고 의료계에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는 알겠지만 사실상 한국만큼의 의료 수준? 의료 기술? 이 정도가 되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당장 제가 올 연초에 엄청 아팠을 때도 무슨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연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가서 아무 약 처방 없이 400불가량을 내고 왔거든요. 이 의료 기술과 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진짜 무서운 거죠. 두 개 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던 와중에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도 갑자기 매니저가 미팅을 가지자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가 거의 30명가량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큰 카페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뭐 가끔은 웨이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카페인데 확실히 지난주, 지지난주부터인가 점점 손님이 떨어지는 걸 제가 체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는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진짜 고개를 들 겨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커피 머신, 바텐딩 하는 그 도구들 그런 것만 바라보고 계속 음료 만들고 뭐 커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내놓고 또 주문서 나오면은 계속 이렇게 만드는 시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확실히 사람이 줄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도 아무래도 그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좀 공공장소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꺼려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손님이 아마 줄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매니저가 모든 직원들과 함께 미팅을 하자고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미팅에 나갔더니 매니저가 하는 말인즉슨 아무래도 우리가 쉬프트를 다들 좀 감축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손님이 없는데 직원을 예전처럼 똑같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쉬프트를 조금씩 줄일 테니까 모두 양해 부탁드리고 자기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 나한테 와서 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미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미팅이 끝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저는 또 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정말 팔이 날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너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월요일에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한 4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그날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한 11시 45분 그쯤에 마쳤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 45분이요. 마치면서 저희 카페 매니저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매니저가 릴리 가기 전에 오피스 한번 들러서 가장 대빵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 좀 만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피스에 들어갔더니 이 편지를 주는 겁니다. 주면서 굉장히 막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너의 포지션이 약간 리던던트하게 될 것 같다.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일시적인 해고 상태를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이 상황이 다 지나가고 카페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너를 고용을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려고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뜯어서 읽어볼게요. Termination of employment by redundancy.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렇게 보냈네요. 그래서 뭐 고용계약서 15조 8항 같은 거에 따르면 해고에 대한 2주 노티스를 준 거고 하지만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분명히 너를 다시 고용할 거다 이렇게 좀 인간적인 말도 해줬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예상치 못했지만 그게 제 마지막 일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갑자기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런 말을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48시간 후에 국가적인 차원의 봉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락다운이 시행된 이후에는 불필요한 사업체, 그러니까 필수 사업체가 아닌 이상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이며 또 개인들도 간단한 산책, 운동, 마트 가는 거 이런 걸 제외하고는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 해고 노티스를 받았지만 화요일에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로부터 매니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제 보냈던 편지는 이그노어 해주고 정부가 이렇게 락다운을 발표했으니 우리는 카페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너를 해고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임금의 80%까지를 그대로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고도 안 당하고 참 다행이다 싶었죠. 하여튼 저는 정말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만 다행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래도 워홀러로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 계속해서 워홀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워홀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주로 컨텐츠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이 뉴질랜드 락다운 상황은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현재 워홀러분들의 상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가 점점 전 세계에 대한 국경을 조금씩 닫고 있을 때쯤에 언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서 돈도 좀씩 더 써가면서 입국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이 어떤 관문도 거치셔야 했냐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라는 그런 관문도 거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관문들을 통과하고 이제 사회로 막 나오신 워홀러분들이 지금 4주간 또 국가 차원의 락다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초기 정착금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오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 뭐 잡을 구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묵을 숙소를 구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선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맞춰서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주 동안 모든 식당, 카페, 뭐 바 이런 것들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셨던 초기 정착금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돈들이 부족해서 한국에서 또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워홀러는 지금 한국에 계신 뉴질랜드 입국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뉴질랜드 가려고 비자도 작년에 다 받아놓고 뭐 어떤 분들은 퇴사도 하셨대요. 이거에 맞춰서 또 어떤 분은 뉴질랜드 갈 날짜에 맞춰서 원래 자취하던 막 방도 빼고 뭐 이런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뉴질랜드가 최근에 국경을 닫으면서 입국을 못 하시게 됐죠. 제가 아는 유튜버분 중에도 이걸 그대로 겪으신 분이 계신데 여행원자님이라고 혹시나 더 생생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이분 채널에 가보시면 이런 유형의 워홀러분들이 멘탈이 부서져가는 과정을 낱낱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뉴질랜드에 어렵사리 입국하셨던 분들이 더 공경에 처해 계세요. 뉴질랜드가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모든 식당, 카페, 바 이런 곳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처럼 계약서도 잘 썼고 고용주가 직원들을 안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업체면 정부 보조금도 신청해서 돈도 받아내주고 하는데 많은 워홀러분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셔서 사실상 법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계약서는 썼지만 한인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업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딱히 정부 보조금 신청하는 데 모르쇠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힘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막 오신 분들은 당연히 더 힘드시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락다운 이틀 전쯤에 찍었던 마트 영상입니다. 이 음성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락다운 2일차예요. 방금 똑같은 마트를 다녀왔는데 마트는 1층인데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사람들이 2m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줄을 서 있었고 한 가구당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둘이서 장을 보러 왔다가도 한 명은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앞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만큼의 그런 마트 상황이 막 패닉이거나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거나 그러고 있진 않았는데 확실히 청소용품, 세정용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부족하고 음식들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는 한 번에 4팩까지만 살 수 있다. 빵은 두 봉지까지만 살 수 있다. 이런 거요. 네, 지금 뉴질랜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다행히 한국에서 못 떠나셨던 예비 워홀러분들은 그래, 오히려 못 간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들 많이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뉴질랜드에 도착하셔서 2주 자가격리 후에 또 4주 격리를 맡게 되신 워홀러분들은 어차피 일어난 일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잘 해결하시고 4주라는 시간을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기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진부하지만 영어 공부 딱 4주 해보자 또는 4주간 꾸준히 홈트 해보자 해도 좋고요. 꼭 이런 자기개발 같은 게 아니어도 딱 4주간 메이플 만렙 찍자 이런 계획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모두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또 지나고 보면 라떼는 말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서로 격려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똑똑한 4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다른 분들에 대한 위로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